엔진용 생산 완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어, 이번 경기는 저하고 웨이안님의 경기고요. 예, 지금 상대방이 인텔리언이기 때문에 이걸 딱딱박기식으로 멀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언이고 상대가 멀리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빠른 예, 태클을 타든지 아니면 물량으로 초반에 밀어치든지 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계속 타워를 들리고 있고요. 순간 이동을 하죠. 타워 위치를 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명령 실행. 작업 실시. 그러면서 지금 자원적으로 확실히 우위를 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 보통 이 묘 한동에 들어가는 일곳으로 4마리 이상 들어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가나 들어가나. 때문에 이쪽 계속 하고 있고요. 순간이동을 통해서 네, CPT를 하고 있죠.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멀티를 했기 때문에 빠른 테크냐 아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빠른 테크냐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일반 유닛을 한번 밀어치겠느냐. 제가 봐도 지금 거의 한 10분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또 타워를 누리고 있고 안전하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예, 지금 뭐 체크를 당했죠. 도망가기 낫게 같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예스 커맨더. 상대방이 무조건 맹글러만 있는 건데 제가 뭐 미처 안까지 확인 못했기 때문에 맹글러기 때문에 빠른 탱크를 가야겠죠. 참고로 후민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느립니다. 예, 건물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많다 하더라도 예, 자원을 많이 캐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꾼을 3명 붙여서 빨리 가긴 낫겠죠. 중반쯤 되면은 예, 계속 일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중반쯤 되면은 블레이드까지 나오기 때문에 블레이드의 상생인 유닛인 예, 바로 탱크를 뽑으려 하고 있죠. 예스 커맨더. 영역 실행.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고수해 하고 있고요. 또 멀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초보들은 잘 몰라요. 아, 초보들 아니라 이 맵을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일꾼에서 뽑고 있으면서 예, 지금 센터포트2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인터스트루션에서 예, 테란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당했네요. 투신에서 이 밑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 하려면 사전거리 업그레이드와 하려면은 거의 자기 시야 이상의 거리에서도 포를 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이 두 단계를 얻게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초반에 맹글러를 뽑았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갔으면은 제가 두 말도 안 없이 런을 갈 텐데 탱크를 갔을 밖에 없죠. 우선 탱크를 뽑고 상대방이 블레이드다 그러면 이제 프라임 런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실시. 예, 테크가 느리죠? 예, 테크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대방 벌트까지 정찰하고 있고요. 제가 테크가 느리고 이미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저게 지금 바로 제가 본진에 왔으면은 지금 쉽게 저 이겼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역시 전략 시뮬레이션 특징은 예, 서로 이제 정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면은 하늘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보내고 있죠. 서로 예 일꾼을 통해서 계속적인 정찰을 보내겠습니다. 일꾼이 아깝지 않아요. 훈민이 같은 경우는 어느 수위 이러면 하기 때문에 테크트리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죠. 더블 했고 건물도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만만하게 늘어나가 하지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한번 유닛이 왔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예 뒤에 탱크 두 마리 밖에 없는데 더 있는 줄 알고 지금 더 공격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사업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후미니언 상대로 할 때는 흔히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빠른 맹글러와 그리고 예, 블레이드냐 아니면 맹글러와 그 케빌로스냐 둘 선택합니다. 제가 봤을 때 블레이드를 못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블레이드로 오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제가 유닛이 많은 걸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사전거리 업계까지 됐기 때문에. 예, 계속 일골을 통해서 정찰을 하고 있고요. 계속 탱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차적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흔히 하는 조합들은, 제 게임 거의 태반다. 지상군인과, 그 다음에, 바로 그 유명한, 타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타워를 건설할 시간이 없네요. 지금 멀티 체크를 하고 된 게 시간이 아닌데요, 지금. 탱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의미한 공격이겠지만, 3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대비 탱크 진격 준비 완료. 하우스가 부족. 작업 진행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건물들 다 이동시켰습니다. 탱크를 전진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캐버스 쪽으로 오는군요. 지금 공중과 땅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잡고 있죠. 하늘 공격 못하기 때문에. 괜히 해서 피해를 볼 필요 없기 때문에 돌을 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6마리 정도 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공중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코카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프라임 너너 쪽을 선택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이 왔었으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요. 호민형 같은 경우는 입구를 건물을 막쳐도 좋은 점이 이렇게 순간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CGT를 아무렇게 해도 이 하우스만 잘 지면은 나머지는 대충 저도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죠. 못 팔리는 프라이트맨프를 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커버 셔틀을 짓고 있죠. 제가 아까 전에 경기에서도 이런 쪽에다가 건물을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야겠죠. 이 사이에 있으면은 데미지를 더 많이 입습니다. 계속 중첩이 데미지죠. 얼마 데미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중첩이라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데미지 입게 되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코크까지 먹고 있고요. 1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뭐 두려운 게 없죠. 이제 뭐 계속 쪽으로 세군데에서 꾸준히 나올 테고요. 132까지 갔습니다. 호민형 같은 경우는 150 정도, 이틀령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도. 정말 좋은 그런 타이밍이에요. 1.4로 지금 우선 잡아놨고요. 지금 수리를 하고 있죠? 뒤에서 수리를 하고 왔는데 맹글러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실수를 했어요. 지금 터졌죠. 컨트롤 했었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제 계속 프라임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순간이동 시켜야겠죠. 한포 사격을 통해서 지상군이 전멸했다시피 거기요. 이걸 좀 빼야겠네요. 지금 CGT가 잘못된 것 같아요. 127까지 갔고요. 지금 뭐 맹글러를 한 마리 살리려는 몸부림이 보이고 있지만요. 뭐 남도 괜찮은 컨트롤이네요. 이제 본진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본진을 방어 잘 됐기 때문에 멀티를 없앤 게 낫죠. 아예 뭐 멀티를 체크해봤더니 확인했기 때문에 히키 한 마리가 와서 지금 저의 어떤 상태 있나 확인하고 있고요. 옮겨놨습니다. 지금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것도 은근히 또 피로가 와요. 좀 실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시대가 또 자기를 방해할 수가 있죠. 포유나를 또 올리고 있고요. 유리하기 때문에 공방어 공방 실드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회수를 할 수가 없는데 자원회수는 좀 부족했는데 제가 본진 쪽 오는 줄 알고 처음 생각 같아요. 유일이 하나가 있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본진을 쳐야겠죠. 멀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에서 백돌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다치를 했네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1.4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대당 6마리 정도가 되면은 러너는 길목에 죽고 싶은 것 같은데 피로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깝지만은 지금 솔직히 워낙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70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한번 전투를 해야겠죠? 예, 마지막에 생각하고 1업이 돼버리면 해야겠네요. 이쪽에서 멀티까지 이제 완료했고요. 체크 못해요.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게 체크를 안 해요. 없을 거 생각하시기 때문에. 엔지니어 생산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예, 그 양민님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영영 실행.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번에 전투가 벌어지고 거의 이제 끝나겠죠. 호스트 플랜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작업 진행합니다. 예, 브레이드 왔네요. 예, 지금 총 네 마리 정도, 다섯 마리 정도 왔는데. 다섯 마리 정도면 2.4로 플랜을 잡습니다. 예, 지금 공격력이 60입니다. 60이기 때문에 거의 다섯 방에 예, 유닛 하나 다 죽어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총 여섯 마리이기 때문에 이제 빼야겠죠? 예, 지금 유닛 상승세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초인적인 데미지 어쩔 수 없죠. 바로 나가는 그런 데미지 쳐야 되는데요. 조금 더 뭐